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행하고 있는 사진작가 최지혜입니다. 달콤한 제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고, 주로 여행사진, 풍경사진들, 그리고 여행 뽐뿌를 일으키는 사진들, 그리고 또 저는 제 사진 찍는 거 좋아해서 셀프로도 많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어요. A7 M4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장비는 최신 기종이죠. 1635 GM 렌즈, 그리고 2470 GM, 70200 G, 그 35mm G 마스터 렌즈랑 55.8 G 렌즈, 그리고 85.7mm 렌즈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네, 렌즈는 많이 구비할수록 좋은 거죠. 계속 갖고 싶은 존재.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잘 구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더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사진 찍는 게 되게 좀 즐겁고 재밌고 좀 놀이하고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놀이 상대? 그리고 평생 가지고 가고 싶은 제 취미이자 직업이기도 하죠. 여행의 아름다움, 약간 동화 같은 이미지? 근데 그런 것들을 회상했을 때 저를 먼저 떠올려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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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행을 맡은 봄별, 그리고 저는 달콤한 제이 최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너무 오랜만에요. 네, 오늘 이제 어떤 장비 가지고 또 어디에서 어떤 활동 하고 계시는지 굉장히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네, 저도 너무 기대되네요. 네. 그러면 저는 메인 장비로는 네, 묵직하게 나옵니다.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L 플레이트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고. 이렇게 예쁘게 스티커 붙이시나 봐요. 저 이번에 처음 붙여봤어요. 원래는 이런 거 하나도 안 붙였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전투 카메라처럼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장비를 깨끗하게 써보자. 스킨은 뭐 추천하시는 스킨 혹시 따로 있을까요? 끼워드릴게요. L 플레이트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제가 세로 컷도 많이 찍는데 좀 편하게 쓰려고 L 플레이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소니 프로 프로 작가님들은 언제나 이렇게 프로 스트랩 꼭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단렌즈 3인방. 단렌즈 3인방. 그리고 35mm. 그리고 55mm. 85mm. 이 중에서 가장 네. 좋아하는 렌즈는 어떤 거세요, 작가님? 저는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건 85mm인데 요즘 좀 빈도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요새는 그러면 어떤 걸 가장 즐겨 쓰실까요? 35mm? 35mm. 그리고 원래 더 가벼운 35mm 사용했었거든요. 35.8. 근데 이거를 이제 빌려 잠깐 써봤는데 보케가 너무 예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드렸죠. 렌트를 안 해야 되는데 한번 써보면 자꾸 장비병이. 혹시 영입 예정인 렌즈가 따로 또 있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 2470을 안 들고 왔어요. 제가 2470 이번에 새로 출시한 2 렌즈를 갖고 싶어서 주문을 해놨기 때문에. 카메라도 신상, 렌즈도 네. 신상. 역시 신상이죠. 그쵸? 새 제품만큼 좋은 제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렌즈는 또 있으세요? 그리고 70200 G 렌즈. 엄청 많이 갖고 오셨다. 네. 항상 이렇게 다 들고 다니는 건 아니고 조금 거기 장소마다 다르게 들고 다니기는 해요. 얘는 마크 1이죠? 이거는 옛날 버전. 네, G 렌즈. 이것도 혹시 그러면 70200도 네. 새 렌즈 영입 예정이 있으실까요? 일단 가격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지금 살짝 고민 중이에요. 만약에 내일 내가 출사를 나간다 라고 한다면 뭘 가져갔을까요? 이렇게 많은 것 중에 필요하다면 24705이겠죠? 아무래도? 다음 건 또 뭐가 있죠? 이제 좀 잡다한 것들이 사실 많은데 요거 선크림. 엄청 필수예요. 엄청 필수템이고 선크림이랑 더불어서 제가 요거는 좀 아줌마 같은가? 뭐예요 이거? 너무 더러운데 팔토시거든요. 제가 팔이 너무 진짜. 많아서 되게 유용해요. 제가 그 전에는 여기까지만 오는 애를 했더니 손이 너무 많이. 맞아, 저도 지금 손이 시커매졌어요. 그래서 여기 손목까지 내려오는. 너무 예쁜 팔토시다. 이렇게 찍습니다. 공주님 같아, 공주님.
그리고 요거는 예전에는 원래 그 따로 집에 사용하고 있는 필카가 있어요. 이 정도 크기만한 사용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요즘은 그냥 일회용으로 들고 다녀요. 또 소품으로 사용하기 괜찮아가지고 여행의 입시가에서 만든 거구나. 아, 네 맞습니다. 또 청소 불러와 불러와 얘 그거인가요? 옷도기? 내가 말해? 아니네. 그때 소니에서 그때 받았던 건 것 같아요. 얘. 소니에서 저 빼고 다 줬다니까. 그리고 요즘 필수템. 우와. 요거는 요렇게. 우와, 헤드폰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차는 건데 선풍기예요. 너무, 너무 더우니까 이게 생각보다 유용하더라고요. 배터리? 배터리, 보조 배터리? 추가 배터리? 추가 배터리. 사실 근데 이 추가 배터리를 더 쓸 일은 저는 거의 없었어요. 저는 많은 작가님들이 그동안 배터리에 케이스 같은 게 어딘가 예쁜 통에 담아 다니시는 거 봤는데 이렇게 예쁜 통에다가 배터리 담아 다니시는 작가님 너무 또 오랜만에 뵙네요. 이거 하나밖에 안 들어가고.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얘는 SD카드 넣어놓은 통? 네, 안전하게. 네. 그리고 뭐... 청소하는 거? 어우 맞아요. 요거 하나씩 꼭 가지고 다니면 얘는, 진짜 쓸모있어요. 네, 필수템인 거 같고 되게 자잘자잘한 게 엄청 많네요. 네. 핫팩. 핫팩인데 역시. 사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아침 일찍 나가면 제가 발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옷이 좀 얇게 많이 입고 가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중무장하고 가서 다 탈의하고 딱 그 사진에서 나올 때 예쁜 옷 이제 그런 옷 입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추운 옷들이 많이 가지고 진짜 멋쟁이는 추위를 타지 않는다잖아요. 맞아요. 전 멋쟁이가 되게 힘든가 봐요. 그리고 뭐 껌? 요건 껌이나 아니면 그 초콜릿 같은 거 제가 당 떨어지면 갑자기 힘이 좀 빠지는 스타일이라고. 맞아요. 이게 진짜 저희가 또 어느새 벌써 당을 챙겨야 할 시 슬퍼라. 네. 근데 초콜릿은 네. 다 먹었나 봐요. 지난 껌과 초콜릿 필수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우비인데 아직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냥 혹시나 싶어서 미니 삼각대. 오 뭐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런 미니 삼각대인데 이렇게도 튼튼하게 생겼다 이것도.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사용하고 꽤 견고하네요. 밑에서 네. 무게 같은 것도 근데 좀 무거운 렌즈 끼고는 사실 힘들고 가벼운 렌즈들 간단하게 사용할 때 그리고 뭐 저는 셀프로 사진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저의 친구 동거동락하고 있는 이름 하나 붙여줄까요? 네, 얘 이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친구니까 소중하게 이름 하나 지어줘도 될 것 같아요. 이름 뭘로 지으면 좋을까요? 각대? 너무 그냥 지으신 거 아닌가요? 각대, 어디 제품이죠? 이게 레오포토 제품 사용하고 있고 LX254CT라는 제품인데 그것보다 사실 조금 더 가벼운 제품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견고한 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좋은 게 여기 액세서리가 들어있어요. 이건 따로 구입을 한 거긴 한데 그렇죠? 여기 옆에 홈이 파져 있어서 여기다 끼워가지고 핸드폰 영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것도 있더라고요. 우산 끼우는 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요즘 피크닉 사진 찍는데 좀 빠져있어가지고 양탄자인가요 이거는? 네 피크닉 매트예요. 되게 거금을 주고 해외 직후로 구입을 했던 제품. 너무 예쁘다. 생각보다 사진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이번에 해외도 나갈 때도 가지고 나갔다 왔었거든요. 양면이에요? 아니요 한쪽은 양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또 탐내고 있어요. 너무 예쁘게 잘 나와요 사진이. 근데 작가님 진짜 피크닉 캠핑 이거는 진짜 완전 작가님만큼 예쁘고 다양한 컨셉으로 찍으시는 분은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아름다운 캠핑 장소를 고르는 이름 같은 게 혹시 있어요? 일단 풍경이 예쁜 곳? 저는 캠핑을 하는데 이렇게 예쁜 곳에서 제가 캠핑을 해요 라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풍경이 예쁜 곳들 위주로만 이렇게 캠핑장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나의 사진을 남기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노하우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사전에 그 장소에 대해서 미리 이제 많이 검색 같은 것들을 해보고 그리고 그 장소가 어떤 톤들을 갖고 있는지 제일 먼저 보고 그 분위기랑 잘 맞을 수 있는 소품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가려고 사전에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요즘에 그 아이패드를 구입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뭐죠? 입을 옷 뭐 그림 같은 거 넣어놓고 사진 같은 거 넣어놓고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없는 것 같은데요. 뭐 펜?
그리고 마지막. 한번 해보니까 또 어떠세요? 또 가방 속에 너무 잡다한 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조만간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 좀 조잡해 보이네요. 자잘자잘한 게 많지만 여기서 사실 저는 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또 작가님 앞으로 촬영하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소품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또 어떻게 되세요? 이번 달 말에 싱가포르 출장을 다녀올 것 같아요. 2470과 함께 맞대. 제발. 마지막으로 제가 작가님 자기 PR 하실 수 있는 시간을 특별히 20초. 아, 그래요? 20초 드리고 제가 숫자 빨리 될게요. 네. 자, 시작. 반갑습니다. 저는 여행사진을 찍고 있는 달콤한 제일 최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SNS dalkom.j 달콤.j로 오셔서 여행사진 많이 보시고 여행공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말 진짜 빨리 하셔가지고 20초인데 한 50초 어치의 정보를 전달한 것 같아서 네. 제가 다 뿌듯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달콤한 제이 작가님과 즐거운 시간 가졌고요. 작가님 앞으로도 좋은 사진 많이 많이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습 한 번만 더 보여달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오늘 의상이랑도 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근데 이게 진짜 생활 흔적이 많이 네, 남아있네요. 좀 약간 많이 더럽죠. 빨아야 되는데 빨지 않아요. 네. 요거 나가면 평생 유튜브에 남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실 수 있어요. 네, 요렇게 그냥 제가 친구들한테도 얘를 링크를 많이 줬어요. 사진 찍는 친구들한테. 여러분은 필수템입니다. 저만 이렇게 웃긴 거 아니고요. 저만 웃긴 거 아니고요. 이렇게. 예뻐. 그래요? 다행이네요. 너무 예뻐. 고마워. 링크 드릴까요?